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옥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골반을 팍 돌리면 허리가 반드시 선다. 1번. 그리고 허리를 팍 세우면 골반이 반드시 돈다. 2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골반을 팍 돌리면 상체가 반드시 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상체를 팍 세우면 반드시 골반이 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허리 스윙이 그렇게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내가 허리 스윙이 맞나? 남들은 배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허리 스윙 하라니까 배를 내밀어 가지고 배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가? 난 골반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 턴을 하면 허리가 설 수도 있고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허리를 세우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골반을 턴을 해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골반을 돌리는 건 잘하는데 서는 걸 연습을 하는 분들은 어떤 패턴이 되냐면 이런 패턴이 됩니다. 지금 골반 굉장히 돌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골반을 돌린다고 해서 허리가 반드시 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세우지 못하는 골반턴은 좌우로 공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높은 탄도의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허리를 세우면 반드시 골반이 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스윙을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백스윙에서 이렇게 걸어놨을 때는 이쪽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예고, 모멘텀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전 골반 절대 안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절대. 저는 그냥 허리만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골반 돌아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도 돌리면서 스윙의 밸런스를 잡으려면 허리를 세우는 방식, 그렇다고 팍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겟 쪽으로 돌릴 때 푸셔 하고 돌리는 패턴에 서는 동작이 더 좋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젖혀 이러면 좀 모양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골반으로 치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존람, 그리고 뭐 토니 피나우 뭐 이런 선수들은요. 그냥 백스윙 조금만 들고 골반 그냥 골반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힙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평소에 치는 180이란 거리가 금방 나가요. 그런데 이건 제가 컨트롤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가는 거는 컨벤셔널 스윙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내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200 한번 쳐볼까요? 뒤집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200까지 나갈까요? 자, 보면 네, 딱 201 정도 나갔네요. 지금 7번 아이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늘리고 하는 건 뭐 감아치고 막 낮게 치고 몸부림을 치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판도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딜리버리예요. 전 딜리버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확히 그쪽에 떨궈서 퍼팅을 해야 되는데 멀리 쳐가지고 넘어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거리면 거리, 그리고 방향이면 방향,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윙이 진짜 여러분들 스코어를 줄여줄 수 있는 스윙이라는 말씀 수차례 드렸죠?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반을 돌리면 스트라이킹은 쉬워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허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윙, 옛날에 허리를 들 때는 겨드랑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허리만 세우면 골반까지 밸런스 있게 돌릴 수 있다. 그 점을 믿어보시고 허리 스윙 한번 맹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곧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국어, 영어 자막 서비스 나가겠습니다. 9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컨벤셔널 스윙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